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입니다. 니켈 가드늄 배터리를 사용하는 구형 전동 드릴의 수명이 다된 배터리를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교체하고 기존의 니켈 가드늄 배터리용 충전기를 활용하여 충전이 가능한지 회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켈 가드늄 배터리 충전기는 7.4V, 9.6V 및 14.4V 전동 드릴 배터리에 충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회로를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니켈 가드늄 배터리 충전 방식인 네거티브 델타 B 회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출력 전압은 18V로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의 4개의 직렬 충전 전압과 비슷하므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충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배터리 케이스의 상부 스크류를 풀어야 하므로 먼저 숨겨져 있는 스크류 봉인을 6mm 드릴로 제거해 줍니다. 티10 렌치로 케이스 고정 스크류 4개를 풀어내고 케이스를 분리합니다. 니켈 가드늄 배터리 팩의 상부에 있는 과열 방지 온도 센서는 충전기에서 배터리가 연결된 것을 확인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대로 두고 분해합니다. 교체용으로 준비한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 4개를 스폿 용접을 위한 고정용 털에 직렬 연결 형태로 배치하고 클립바이스로 고정합니다.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를 니켈 플레이트로 스폿 용접합니다. 스폿 용접한 배터리를 고정용 털에 맞추어 글루건으로 접착합니다. 16.8V 40A 4S BMS를 배터리와 배선을 납땜하여 연결합니다. 비엠에서를 연결한 배터리 출력 전압과 셀간 전압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니켈 가드늄 배터리에서 분리한 접속 단자로 충전기와 연결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충전 전압과 전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의 출력 전압은 17.5V로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전압으로 적합합니다. 90% 충전된 배터리를 충전기에 연결했을 때 충전 전류는 0.5A로 확인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전압 16.8V에서 BMS가 충전 전류를 차단하고 충전기의 네거티브 델타 B 검출 회로에서 배터리 충전 전류 차단에 따른 전압 하강을 검출하여 충전을 종료하고
LED 전멸을 오프합니다. 전용 니켈 카드늄 배터리 충전기로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배터리 케이스에 장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테이프와 비닐 스펀지로 BMS와 배터리의 절연 작업을 합니다. 배터리 케이스 내부에 돌출된 부분 때문에 배터리 장착이 안되므로 리퍼나 칼을 이용하여 돌출된 부분을 제거한 다음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니켈 카드늄 배터리에서 분리한 접속 단자의 온도 센서는 그대로 두고 기존 배선을 제거한 다음 10cm 길이의 14AWG 배선을 납땜 연결합니다. 접속 단자 측면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서 상부 케이스에 부착합니다. 배터리 BMS의 입출력 단자에 접속 단자 배선을 납땜하여 연결합니다. 배터리와 BMS를 글루건과 절연 테이프로 완전히 고정해 줍니다. 하부 케이스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글루건으로 고정해 줍니다. 배터리 착탈 기구와 상부 케이스를 결합하고 스크류를 조여줍니다. 조립이 완료된 배터리의 출력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드릴에 배터리를 결합하여 회전 속도와 방향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터리에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 진행 및 종료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4.4V 니켈 카드늄 배터리를 사용하는 구형 전동 드릴의 경우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 4개를 직렬 연결하여 16.8V 배터리로 교체하면 기존의 니켈 카드늄 배터리 충전기를 별도의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